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의료체계의 여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57.7%로 50%대로 낮아졌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35%로 전체의 3분의 2, 15,000개 이상의 병상이 현재 비어져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4%에 불과하여 16,000개 이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조정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여유가 너무 커지면서 유지비용과 투입자원에 대비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이외의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코로나 병상을 감축하고 이로 인한 여유 자원을 일반 진료 등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30% 이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중등증 입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조정이며 중환자와 준중환자 전담 병상은 현재의 규모를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은 전체 2만 4천여 개 중에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환 이후 이 격리병상들은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격리병상에서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나 일반 병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빈병상을 유지하는 목적이나 또는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손실보상금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는 하루 32만 원 정도의 통합격리관리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하여 각 지자체별 센터와 중수본센터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오늘 기준 5,500여 개 동네 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병원급이 약 780여 개소, 의원급이 4,7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